자, 지금 예, 오늘 리뷰가 좀 많습니다. 우리 금산 전문가님이 그때 지금은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뭐 밸류에이션이란 거 쳐다보지도 않고 그러던 분들도 지금은 저 PBR 저 PBR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월요일 야인 시대는 기본적으로 이런 거 종목 밸류에이션 이런 것도 중요시 보고 그렇게 했는데요. 금산 전문가님이 그동안 말씀해 주신 게 꽃을 활짝 피운 것 같습니다. 오늘 저 리뷰할 게 다섯 종목이나 돼요. 그래서 빨리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KCC가 23.35% 정도 수익이 났고요. KT가 19.75% 정도, 그 다음 삼성물산이 33.2%, 0.2%, 한국가스공사 15.59%, SK가 12.39% 수익이 났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거 리뷰를 이렇게 자주 해드리는 방송이 없습니다. 없으니까 앞으로도 월요일 야인시대 많이 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우리 금산 전문가님 좀 또 리뷰를 듣다 보면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리뷰 부탁드리고 히든카드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그 야인시대 히든카드에서 추천드려서 이제 다섯 개 종목이 이제 목표가, 뭐 1차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있고, 그 다음은 3차 목표가 도달한 종목이 있는데요. 제가 한 종목씩 빠르게 제가 리뷰해드리고, 또 오늘 제가 또 추천주를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KCC를 가지고 계시는 분 잘 들어보세요. 자, KCC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KCC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좀 차트입니다. KCC는 제가 이 종목을 추천드렸던 이유는 KCC가 삼성물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의 지분을 몇 프로 가지고 있냐면요. 9%를 가지고 있어요. 주가 대단히 싼 주식입니다. 저 PBR 관련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 아마 상당한 혜택을 볼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이 2차 목표가를 도달했는데요. 이 종목은 3차 목표가 32만 원까지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이게가 32만 원이 3차 매도 목표가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요. 자, KT는요. 제가 좀 이따가 KT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KT가 지금 1차 목표가를 도달했는데 제가 좀 이따가 자세하게 또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제가 가장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삼성물산. 이 금산이라는 전문가가 이런 종목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저는 삼성물산이라는 종목을 저는 굉장히 저는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내만큼 이 종목을 사랑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이게 3차 목표가를 도달했는데요. 제가 4차 목표가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4차, 5차, 6차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삼성물산을 가지고 계신 분은 4차 목표가 16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5차 목표가는 18만 원을 제시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 6차 매도목표 20만 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으세요. 삼성물산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 4차 목표가 16만 원, 5차 목표가 18만 원, 최종 목표가 20만 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오늘 바쁩니다.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한국가스공사 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는 1차 목표가 도달했는데요. 가스공사 2차 목표가는 제가 이야기해 드렸죠. 2차 목표가 3만 2천 원이 2차 목표가고요. 3차 목표가가 얼마냐면은 3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3만 6천 원이 3차 목표가. 지금 보고 계시는 게 한국가스공사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가스공사 보고 계시는 거고요. 그 다음은 마지막으로 SK입니다. SK는 1차 목표가를 도달했는데요. SK도 이번에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1차 목표가 도달했고요. SK가요. 2차 목표가 얼마냐면요. 21만 8천 원입니다. 여기가 21만 8천 원 2차 목표가고요. 그 다음은 3차 목표가가 얼마냐면요. 22만 8천 원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5개 종목 KCC, KT, 삼성물산,
한국가스공사 SK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방금 내가 지금 이야기한 거 이거 예, 녹화를 보세요. 목표가를 제가 빠르게 제가 설명을 드렸으니까 목표가 반드시 확인하시길 바라겠고 수익을 예, 극대화하는 예, 그런 전략을 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예, 제가 리뷰는 이게까지 하겠고요. 오늘 제가 예, 야인시대 예, 히든카드의 예, 제가 키워드 한번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보이시죠 키워드요. 키워드가 예, 기업 예,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 찾기. 제가 또다시 이야기해 드립니다. 저는 이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이게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저는 끝나지 않을 거야. 저는 이것이 끝나지 않을 거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상당한 저는 상승세가 좀 나온다고 봐요. 물론 정부에서 아마 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아마 발표하게 되면 한번 단기에 한번 하락은 나올 겁니다. 한번 발표하게 되면 그때 한번 하락이 나올 거예요. 그때가 또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이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내에서 제가 이야기해 드리면 아마 지수 하락에 버팀목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이번에 저는 예, 정부가 상당히 최고로 잘한 일이다. 저는 최고로 잘한 일을 봅니다. 공매도를 매도한 것보다도 여러분들 금투세를 폐지하는 것보다도 대주주 양도세를 상향하는 것보다도 그 다음에 거래세를 낮추는 것보다도 가장 좋은 게 저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 저는 예, 윤석열 정부에서 최고 잘한 일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저게 예,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 예, 저게 예, 그대로 유지가 되려면은 예, 정부가 예, 지속적으로 예, 밀어붙이는 게 중요하다 보고요. 그 다음은 예, 저런 종목의 지주회사가 최고의 저런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제가 저번 지난주에 제가 산 주식 제가 1등에서 아마 10등까지 가르쳐 줬을 거예요. 그거 집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히든카드 6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뒤집어 주세요. 예 여러분들 KT 삼성물산 한국가스공사 SK 환화 LG약 저 중에서 한 종목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예, KT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까 KT를 제가 목표가 1차 목표가 제가 달성했다 그러잖아요. 그죠? 제가 다시 제시합니다. 제가 KT는 예, 1차 목표가 제가 달성했는데 왜 이걸 다시 가져왔느냐? 다시 가져온 이유는 저는 KT가 예,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제가 판단 들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한번 예,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예, KT가 PBR이 얼마 정도 되냐면요. KT PBR이 지금 한 0.58배 수준 됩니다. KT가 0.58배 수준 되고요. 아마 예, 분기 배당을 아마 도입할 예정이에요. KT가 아마 분기 배당을 예, 도입할 예정이고 외국인들이 오늘 빼고 있잖아요. 오늘 빼고 외국인들이 43일간 순매수한 종목입니다. 그리고 예, KT는 많은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예, 자회사 가치가 아직까지 미반영되어 있는 상태다. 자,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예, 이게 나와 있는 예, 지금 KT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수 가격 한번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KT는 딱 기다리고 있다가요. 여러분들 매수가는 예, 그냥 현재가에서 매수하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에 시초가 있잖아요. 그냥 시초가에서 매수하시면 되겠고요. 1차 목표가 44,200원. 다시 한번 제시합니다. 2차 목표가 48,000원. 3차 목표가 5만원. 예, 손절 라인은 얼마를 제시해드리냐면 33,000원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KT를 말씀을 드렸습니다.